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 이제 임성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입시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라고 해야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집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집이 이 자료집인데요. 이 자료집이 이제 전체 구성은 1부부터 4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임성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1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저는 2부부터 4부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자료집을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자료집 분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을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PPT를 제가 준비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곧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이제 9월 16일 날 보게 될 거고요. 뭐 최종적으로 이제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나 또 재수를 하는 뭐 졸업생들이죠. 엔수하는 이제 학생들도 자 수시 모집에서 과연 6개의 원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를 갖고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뭐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과연 내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6개의 대학 뭐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6개의 전형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의 실력과 에서 불리하지 않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PPT를 보실 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집의 페이지니까 이게 2부부터 4부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진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너무 자료집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좀 불편하시면 저희 일단 이제 화면 보시고 그리고 이 화면은 9월 2일부터 또 의왕시 유튜브로도 다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 라이브에서 좀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이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자료집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일정입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일정은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서 일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은 앞으로 약간씩의 또 어떤 변화들 또 대학별로 따지면은 아직까지 그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또 안 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집에 있는 일정에 너무 꼭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 대학들이 발표하는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올해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일정은 원래 기존의 일정과 변경된 일정 그리고 PPT에는 제가 작년의 일정까지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뭐 지금 현재 원서 접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좀 변화된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9월 4일 날 9월 모평을 보고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딱 2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그 수시에 어느 대학, 어느 전형의 원서를 쓸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요즘 상담하는 학생들에게도 꼭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만약에 뭐 수능과 전혀 무관한 전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면 뭐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정시 모집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너무 자소서를 쓰는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일단 9월 16일 날 보는 9월 모평까지는 조금 더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완성은 9월 16일 이후, 즉 9월 모평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또 뭐 시작이 일주일이지 실제 마감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10일 이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자소서를 완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정시나 수능도 되게 중요한 학생들이 자소서 작성에 매몰이 돼서 그 공부를 못하는 건 정말 좀 억울한 경우들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자료집의 내용이 좀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2021학년도 그 대입에서 전년도와 좀 차이가 나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좀 간단하게 제가 그 PPT 통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일부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내용이 작년은 재작년보다 5만 명 정도, 또 올해는 작년보다 5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올해 고3 학생들이에요. 자, 2000년 학생들이 이제 주로 고3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빠른 1, 2월생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건 내년에는 이제 좀 바뀌지만 올해까지는 여전히 문과와 이과라고 하는 즉 수학 가형이나 과탐을 본 학생들은 이과, 수학 나형이나 사탐을 본 학생들은 문과로 구분이 되고 이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을 갈 때 문이과 교차 지원이라는 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수학과 탐구 영역의 응시자들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과, 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문과, 이과라고 하는 기준은 과탐과 사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탐을 본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수학 가형이 아니라 수학 나형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수학 가형 나형보다는 과탐 사탐이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탐이 과탐보다 감소된 인원은 좀 더 많습니다. 사탐의 경우는 한 3만 6천 명, 과탐의 경우는 3만 1천 명 정도가 작년 6월 모평보다 좀 감소된 인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사탐이 과탐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과탐의 그 감소 비율이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136페이지 저희 자료집에도 표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그 인원들이 상위권 대학에서 신설되거나 새로 뽑는 자 강원대 의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의전원으로 뽑다가 올해부터 이제 학부 모집을 새로 시작을 하죠. 그 인원이 이제 49명입니다. 그 외에 서울대나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에서 신설학과나 기존 학과의 정원 증가가 된 경우가 모두 합치면 지금 현재 344명입니다. 물론 한양대학교의 심리내과학과나 뭐 이런 학과들은 반드시 이과로 분류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과들이 거의 이과에 속하는 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이과, 즉 자연계열의 인원 감소에다가
이 상위권 학교들의 그 정원 증가가 아마도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서 상당히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학교 외에도요, 뭐 중앙대학교의 인공지능학과, AI학과, 뭐 가톨릭대 뭐 이런 이제 여러 학교들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좋은 조건에서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뭐 새로운 과가 생성 이제 그 신설이 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워낙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 수 감소 큽니다.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감소한 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3천 명 정도의 학교에 한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또 문과 학생들 나름대로 또 대학을 가는 게 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조건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 이제 과탐을 보면서 그럼 이과 학생인데 반드시 수학 가형을 보는 게 아니라 수학 나형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뭐 3월 이후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과탐 인원 중에 가형을 보는 인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과탐 인원 중에 가형을 보는 인원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비율이 늘었다는 거지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선 줄어 있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가는 되어 있지만 경향으로 보면 매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채점 결과를 모르고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지금 시기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이과 수험생, 과탐을 본 학생들은 나형을 할지 가형을 할지는 어느 정도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작년보다 비율적으로는 조금 더 가형을 선택한 인원이 많다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과 학생들에게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는 자료는 과학탐구의 선택 인원이에요. 사실은 올해 고3 학생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과학의 과학 과목의 내용이 작년까지 본 수능과는 좀 내용 구성이 좀 다르죠. 원에 있던 내용이 2로 가기도 하고 2에 있던 내용이 1으로 오기도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를 하는 학생, N수생들도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약간 했었고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는데 확실히 이제 지구과학 1의 선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화학 1의 선택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줄어서 비율은 화학 1의 경우가 조금 더 증가된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과탐 2의 선택 인원입니다. 사실은 전년 그죠? 2019년 7월 달에 비하면 물리학 2나 화학 2나 생명과학 2는 오히려 인원이 증가한 상태예요. 지구과학 2만 유일하게 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과탐 2의 선택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아직까지 학생들이 과탐 2에 대한 선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실시가 안 됐고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된 상태죠. 이게 5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응시자가 대폭 줄어 있는 상태고요. 결국 현재 고3 학생들은 7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치르긴 했지만 공식적인 시험을 6월과 7월 단 두 번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과탐2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이 작년보다는 조금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의 하나의 원인도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서울대죠.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의 최저 기준을 2등급 3개에서 3등급 3개로 완화하면서 실제 이제 전교 1등 학생들 중에서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울대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가 최저 기준의 완화 때문에 그럼 한번 내가 서울대 직유운을 한번 써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늘었기 때문에
과탐2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현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이 과탐2는 매년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필수로 그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워낙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과목이에요. 실제로 과탐2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원 과목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좀 서울대 목표 수준이 아니라면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21학년도에 어떤 변화되는 또는 현재까지 상황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자료집의 이제 134페이지, 1부의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단계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상향 지원, 하향 지원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과연 상향 지원은 어디부터 써야 상향 지원일까? 이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저는 많이 쓰는데요. 내가 최소한 야, 요 정도 내신 등급에 이 정도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 정도 되니까 야, 사실 나는 이 학교 이하로는 쓸 생각이 없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 5월, 6월, 7월 세 번의 모의고사를 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수능 성적에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도 다 받았겠죠. 그리고 9월 16일까지 학생부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학생부의 내용들도 조금씩은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뭐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시 모집으로 만약 대학을 간다면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정시 경쟁력이고요. 현재까지 받은 내신 성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또 세부 뭐 우리 보통 세특이라 그러죠.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건 수시 경쟁력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자소서라든지 뭐 올해까지는 남아있는 이 추천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수시 경쟁력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을 꼭 비교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 자 우리 대학 입시의 기본 원칙 중에 수시 모집은 6회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한 조건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한 조건 중에 또 하나 어쩌면 저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아예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시 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다면 당연히 수시 모집은 그 대학보다는 좀 더 좋은 대학을 써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보니까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내가 수시에서 합격한 대학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 이건 이제 제가 입시를 뭐 2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수시 모집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가장 억울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똑같은 수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시 경쟁력이 다르다. 즉 모의고사 성적이 한 학생은 1등급이고 다른 한 학생은
3등급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다 보면 똑같은 수시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도 즉 내신 성적도 거의 비슷하고 활동도 거의 비슷한 두 학생이 있을 때 실제로 두 학생의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쩌면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정하시고 나면 우리가 1부에서 본 것처럼 어쩌면 그 1부에서 본 내용에서 각 대학들이 발표한 또는 대기업의 어디가 사이트에서 발표한 전년도 학교들의 그 입시 결과들이 나와 있죠. 이런 입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전형에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유리한지 아니면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를 써야 되나 아니면 최저가 없는 걸 써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형의 특징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정이라든지 또 전년도 경쟁률, 충원율, 입시 결과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실제로 지원을 할 때 눈치 작전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그냥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23일 날 시작하자마자 원서를 내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기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을 실제 고려해야 할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자료집에 13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보시면 대학들별로 특징들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2부 내용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요 대학과 그 뒤쪽에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위치한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정리를 할 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 하나를 가나다 순이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일단 PPT로 정리를 한 건 이 대학들, 주요 대학들을 좀 그룹별로 한번 나눠보고 이 그룹별로 나눠진 대학들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을 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들도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만큼 또 대학들은 좋은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대학들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전략으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전형별로 특징들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1그룹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학교의 각각의 전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고대와 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뭐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나 아니면 현장 녹화 방식이나 뭐 전형별로 지금 공개를 했죠. 이게 원래 대면 면접을 실시하던 것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전형들에서 그냥 단순히 집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 대부분 자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의 경우는 학교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고대의 경우는 조금 더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고려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결격 사유들이 좀 있어요. 뭐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영상의 뭐 사이즈 그죠?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그 파일의 뭐 포맷 등을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이나 고려대학교의 계열 적합형 같은 전형들은 이제 집에서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녹화를 합니다. 이 방식은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정확한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앞으로의 그 동영상
그 면접에 관련된 방식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통점은 현재 서울대, 연대, 고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수능 후에 실시된다는 거죠. 특히 연대, 고대의 경우는 연세대의 경우는 면접형, 고대의 경우는 계열적합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요. 나머지 전형들이나 또 연세대학교 논술이 원래 예정대로 하면 10월 10일 날, 즉 수능 전에 치러지기로 되어 있다가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의 일정이 수능 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8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아마 기존의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미 그 일정을 공지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연세대로서는 주말 일정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평일, 월, 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대부분의 일정들은 수능 후로 일정이 변경됐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 그룹에 대한 학교들을 좀 볼게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다섯 학교를 제가 이 그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자, 논술 전형을 제외한 학생부 중심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면접이 아예 없는 서류 100% 전형이거나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수능 전에 본다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학과 모집의 일부 학과, 뭐 의예과와 사범대학, 또 스포츠 과학과 이 정도의 학과들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요.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의 경우도 수능 전에 면접을 보죠. 자, 면접이 없거나 면접이 수능 전에 치루어진다는 얘기는 수험생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기본 전제가 있었잖아요. 자,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진다면 그 학교보다는 높은 학교를 수시를 쓰는 게 맞는데요. 이제 고민일 수 있죠. 내가 정말 수능 날 수능을 잘 볼까? 그리고 지금 성적보다 정말 수능이 좋아질까? 그렇죠? N수생이 들어오면 내 성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 다섯 곳은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선택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섯 장이죠.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쓰고 나서도 자, 남는 카드 두세 장을 뭘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논술 전형은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쓰게 되는 거죠. 대신 쓰고 나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합격을 하거나 뭐 불합격을 하거나 이제 그 지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대학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들이 발표하는 충원율, 즉 원래 합격했던 학생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추가 합격자들을 발표하는 비율, 충원율을 보면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모두 100% 이상의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게 돼요. 분명히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중복해서 썼다가 그쪽 학교들을 붙으면 빠져나가는 인원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정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룹의 다섯 학교를 쓴 다음에 실제로 내가 고대까지 썼다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꽤 높습니다. 학교 추천의 경우도 뭐 3, 합, 5, 6, 그죠? 그다음에 일반 학업 우수자,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의 경우도 4, 합, 7이나 4, 합, 8 정도의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대를 쓰고 서성한 라인에 이 그룹을 쓰게 되는 경우 수능을 대충대충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수능을 봤는데 만약에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내가 수시에서 붙은 학교는 서성한 라인밖에 안 된다? 뭐 어쩌면 굉장히 그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의 대학들은 그런 상황을 노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의 전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좀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뒤쪽에 소개해드리는 논술 전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3그룹에 해당하는 학교, 그럼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렇게 여섯 학교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또 이 학교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교과 성적 위주의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면접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지만 종합전형은 또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교들은 다 면접이 수능 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그룹에 있는 학교들은 선택권을 되도록 안 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한 심리에 그 학교들을 지원하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3그룹에 있는 학교들은 또 반대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선택권을 주면서 일단 우리 학교를 쓰고 너가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줍니다. 사실은 한국외대의 경우도요 작년에는 수능 후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올해 수능 전으로 다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외대는 면접을 폐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했지만 대기업이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면접형의 경우는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이 과연 이제 고려대나 연세대가 선택한 그 동영상 업로드의 형식이 될지 아니면 현장에 와서 녹화를 하는 형식이 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면접의 형태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다섯 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모두가 다 수능 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 3그룹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한두 개 학교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하향 안정의 보험성의 학교들을 쓰실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불참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성적으로 정시 지원에 또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학들은 각각 대학의 특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수준별 그룹별로 나눠서 그 그룹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세워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자료집의 16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각각의 대학의 어떤 그 입시 결과나 전형의 특징들은 자료집을 보시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죠. 올해는 사실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그 기관에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는 대학들이 주최하는 설명회나 또는 각 기관들이 주최하는 설명회를 직접 발로 뛰어서 참여한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올해는 정말 제가 직접 참여한 대학은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온라인으로 수많은 그 영상들을 접하셨을 거고 또 자료집도 진짜 많이 온라인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수많은 자료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정리할 건가는 하여간 제가 나름대로 각각의 그 대학들이나 각각의 그 학과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건 이 자리에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색깔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의대가 있습니다. 제가 의대를 한 여기도 이제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이 의대들은 수도권에서 선발하는 의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울산대까지를 포함한 의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고요. 빨간색이 학생부 교과전형, 녹색은 논술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정시모집이죠. 이화여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서울권이나 메이저 의대들을 보시면 논술이 꽤 많은 편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 많죠. 특히 제일 왼쪽에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뭐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대라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신 성적이 좋고 학교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그룹으로 소개하는 이 학교들은 자, 의대 중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 9군데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지방의대 중에 삼용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속병원의 규모가 굉장히 큰 순천향대, 한림대, 그 다음에 인제대 이렇게 세 개 학교까지를 포함하면 지방의대 중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수도권이나 메이저 의대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정말 많이 보이죠. 파란색보다는. 즉 수도권의 메이저 의대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싶어 한다면 실제 이 지방의 거점 국립대나 삼용의에 해당하는 이 지방의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오히려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더 뽑고 싶어 한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의대들은 대부분 지방의 사립대학들입니다. 근데 이 지방의 사립대학들도 원광대 정도나 단국대 천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요. 원광대나 단국대 천안 같은 이 학교들도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에 상당히 높은 최저 기준을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눈 것처럼 각 수준에 따른 의대들은 나름대로 자기 대학에 올 만한 학생들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형의 차이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의대를 갈 건가를 알고 있다면 그 전형에 맞춰서 사실은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 현재 고3이나 이제 N수생들 뿐만 아니라 고1이나 고2 부모님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또는 치대나 한의대나 뭐 수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그 대학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의 자료도요. 저희 자료집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좀 요약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형별로 어떤 인원을 많이 뽑는가? 그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모두 공이 한 30% 후반대의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뽑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의치한수 라인의 학교들은 대부분이 40% 이상의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저는 수시 최저 기준이나 아니면 대학별 교사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요. 자, 치대 라인의 경우는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비율이 73.9%예요. 제가 앞에서 수도권 대학의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서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는 뭘 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선택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정말 치대만을 목표로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6개 중에 2개, 3개 정도를 치대를 쓸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도 어느 정도 충족해야 돼요. 4합 5 정도의 높은 최저 기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을 꽤 잘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치대를 꼭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치대에 원서를 내는 이유는 좀 하향 안정 지원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치대들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안 주면 그 선택권이 없는 학교들은 좀 피하겠죠. 그러니까 치대는 의대를 갈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능 후에 면접이나 또는 논술을 보면서 실제로 학생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한의대의 경우는 오히려 수능 후에 면접이 있거나 논술이 있는 비율이 41.6%밖에 안 돼요. 아예 면접이 뭐 대학별 고사가 없거나 수능 전에 실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2그룹이죠. 서성한 라인이나 중대 이대와 같이 실제로 면접을 없애거나 선택권을 없앰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불안한 심리에 미리 지원하게 하고 그 학생들이 붙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대, 치대, 한의대 라인에서도 각 대학들은 그 대학들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지원 전략, 그 전형들을 구성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들도 심지어 학생들을 뽑을 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정말 많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저희 자료집의 2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요. 3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제 논술, 면접, 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소개드린 학교들 중에 2그룹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논술 전형을 모두 뽑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모두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수능 후에 논술을 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하고 자 수능을 꽤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연대나 고대에서 두 개씩 더 쓰거나 아니면 서성한 라인이나 중대 이대 이 정도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을 참여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이런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게 되면 논술에 응시를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논술 일정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는 수능 후 바로 이틀 뒤인 12월 5일, 6일 논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정이 이제 뭐 그대로 갈지 좀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일정은 그대로 두고 횟수를 좀 늘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오전, 오후, 뭐 오후도 두 개 이렇게 나눠서 한 3교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수능을 보던 학교들도 많게는 한 5교시까지 좀 더 늘려서 학생들을 좀 분산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일정을 보니까 저녁 8시에 그 논술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올해 이제 수험생들은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꽤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세부적인 일정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좀 변경이 있을 거예요. 기본 대학들이 이미 수시모집 요강에 발표한 시간과 실제 아마 실시되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정들은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자, 첫째 주가 아니라 이제 둘째 주에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건 또 이 2그룹 안에서도 또 수준 차이에 따라서 학교들은 같이 보지 않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사실은 올해 한양대 같은 경우가 원래 2주 차에 보던 일정이었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1주 차로 옮기면서 성균관대하고는 문과 이과가 서로 교차가 돼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중복이 되지 않는데 서강대하고는 또 이게 중복이 또 돼서 자 이제 같은 날 문과가 보고 같은 날 이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하고 한양대는 12월 6일 날 문과가 보고요. 12월 5일 날 이과가 보게 되는데요. 또 문과가 볼 때는 또 재밌는 현상은 서강대하고 한양대하고 자 경영경제와 상경계열이 한쪽은 오전 한쪽은 오후로 사실은 좀 떨어뜨려놔서 뭐 오전에 서강대를 보고 오후에 한양대로 이동한다든지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하다못해 이렇게 논술이나 면접의 일정을 잡을 때도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전략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논술 전형에서 다른 것보다 꼭 좀 이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따로 PPT로 보여드립니다. 저희 자료집에 2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 중에 논술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꽤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고의 학생들도 뭐 3등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제 결국은 선택하는 게 논술 전형이고요.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생각이 야 내신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 논술만 잘 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논술 100%로 뽑는 학교는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학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를 보시면 1, 2등급의 간격차, 2, 3등급의 간격차, 5, 6등급의 간격차가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세종대, 이화여대, 동국대, 뭐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은 5, 6등급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뭐 저는 솔직히 논술 전형에서 한 3등급대나 4등급대 정도를 가진 학생이 논술 전형을 쓸 때는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5, 6등급인 경우라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중앙대학교나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뭐 우리가 지정된 교과에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10과목만 반영하다 보면 전체가 다 5, 6등급이 아니라면 좀 잘 본 과목들만 10과목 추려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등급보다는 등급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 어떤 이제 수험생들은 자신의 평균 등급이 3등급대라고 해서 논술 전형에 쓸 때 절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과목별로 따졌을 때 5등급이나 6등급이 있다면 걔네들이 깎아먹는 그 점수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래쪽에다가 좀 특이하게 이제 교과 반영하는 경우는 따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뭐 그런 학교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료집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발표한 논술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문계열하고요. 다음 표에 있는 자연계열이 논술 전형, 즉 논술 고사의 성적 분포가 조금 달라요. 자, 인문계열의 경우는 최저 합격 점수라는 게 공개가 됐고요. 그 계열의 평균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 사이의 점수 차이가 1점 내지 1.5점밖에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합격한 학생들이나 불합격한 학생들 사이에서 논술고사의 성적이 정말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과, 자연계열의 경우는 자 합격자의 평균과 최저 합격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차이가 많은 건축학의 경우는 5.3점, 가장 적은 경우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도 사실은 2.9점씩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과에 비해서는 실제로 점수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의 성적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과 학생들 중에 논술에서 붙으려면 정말 수능에서 수학과 과학을 잘 봐야 된다는 걸 제가 꼭 강조를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논술 성적은 되게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논술에 별로 준비가 부족하다,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너무 그냥 처음부터 확 논술을 접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 과목에서 독서 파트를 어느 정도 잘 읽어나가고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논술이라는 게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제시문을 잘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파악을 잘해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과 학생들은 너무 논술 준비 안 됐다고 지레 겁먹고 논술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능 성적이 웬만큼 잘 나오면 그냥 어설픈 선택권이 없는 학종으로 갔다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논술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매력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대략 저희가 3부에 있는 논술 면접 적성에 대한 얘기에서 제가 일단은 논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자, 면접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요 이후에 일정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요 시간 동안 이제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게 될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체크 포인트를 다섯 가지를 좀 선정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집으로 보면 4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4부에 다섯 가지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정, 그다음에 경쟁률, 충원율, 그다음에 입시 결과는 어떻게 볼 거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멘탈, 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 일정이에요. 자,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9월 목표를 보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까지 작년보다는 훨씬 일정이 좀 길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보면 원서 접수 기간, 또 자소서의 마감 시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PPT로 보여드리는 건 이제 그 자료집에 2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표를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자, 9월 23일부터 딱 3일간만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국대 같은 경우는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뒤로 3일만 또 원서 접수를 해요. 학교마다 이렇게 원서 접수 일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를 만약에 나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미리 원서 접수를 시작한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면 9월 27일, 즉 마감 전날이죠. 9월 28일 날 마감이니까 마감 전날 정도의 단국대 경쟁률을 보시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아마 경쟁률이 꽤 낮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 단국대 경쟁률이 낮으니까 내가 좀 써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늦게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한 학교들은 벌써 한 4일, 5일을 원서 접수한 학생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 단국대에 비하면 당연히 경쟁률 높겠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마감 일정도 대부분의 학교는 원서 접수를 마감한 다음 날, 보통은 이제 자소서를 마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떤 대학들은 자소서 마감일이 원서 접수 마감일과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학교 이제 고대인데요. 고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원서 접수 마감 다음 날 자소서도 마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마감하고 2시간 후에 바로 자소서도 마감을 합니다. 고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래서 중앙대나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자소서 마감이 아예 추석 이후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죠. 10월 5일이나 10월 6일까지 자소서 마감하면 되니까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서둘지 마시고 조금 조심조심 자소서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원서 접수나 자소서 마감이 오후 5시, 즉 17시 아니면 오후 6시, 18시에 마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서울여대는 10시, 경기대 오후 3시, 가천대 오후 2시, 정말 독특한 시간에 그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미리미리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꼭 보면은 이렇게 원서적, 그러니까 마감일 시간에 다가서 막 또 마무리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깜빡하면 오후 5시까지로 착각을 하고 자소서를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일정에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는 그 내용이, 만약에 일정이 겹치면 어떡하죠? 이건 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논술 일정도 보시면 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거의 같은 날 시험 보잖아요. 12월 5일, 6일. 그럼 어떡하죠? 제가 앞에 교대, 즉 초등교육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지만 그 23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자, 수의학과 중에 논술을 보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국대와 경북대인데요. 작년까지는 건국대는 수능 후 첫째 주에 논술을 받고 경북대는 둘째 주에 논술을 봤어요. 근데 올해 경북대가 첫째 주로 넘어오면서 건국대와 경북대 수의학과가 같은 날 논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난 수의학과를 정말 가고 싶고 논술을 쓰고 싶은데 이 두 학교를 어떻게 하죠? 하나만 써야 될까요? 근데 저는 보통 두 개 다 쓰라고 합니다.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건국대학교의 수의학과 최저학력 기준은 3합 4고 경북대의 경우는 3합 6입니다. 최저 기준이 전혀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최저 기준을
얼마를 맞출지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 두 군데를 쓰시고 만약에 최저 기준의 여부, 그 충족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죠. 만약에 3합 4를 충분히 맞췄다 이러면 건대를 쓰시면 되고요. 중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3합 5 정도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북대를 갈 수 있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합 4, 3합 5, 3합 6의 충족 여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성적표를 받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을 보고 나시면 가채점을 하고 가채점 후에 이 여부를 판단하셔야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이제 교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건 교대에는 사실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교대만 6장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학과죠.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작년 일정을 보시면 그 11월 23일 토요일 날 무려 7개의 교대가 동시에 면접을 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정말 고민스럽죠. 근데 대학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날 교대가 모두 7군데가 면접을 봤으니까 학생들은 자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로서는 2개, 3개의 1단계를 통과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러면 각 대학들은 충원 합격, 즉 복수 합격이 적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학들이 좀 펼쳐졌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서울교대가 그 면접을 보는 날 단 3개 학교만 일정이 겹쳐지는 걸로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교대, 경인교대가 올해 면접 일정으로 선택한 날짜가 12월 4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이 수능인데 12월 4일 날 면접을 본다 그러면 최소한 지방에 있는 학생은 수능 보자마자 정말 또 이동을 하고 여기 와서 자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멘탈 약한 학생들은요. 굉장히 고민하고 고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이라는 거를 보고 내가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경쟁률인데요. 올해 고3 학생들, 특히 첫 아이가 이제 고3인 경우는 야, 도대체 수능 원서 접수, 아니, 수시 원서 접수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일정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학들은 그 대학별로 원서 접수 날짜가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올해와 작년 거를 한번 비교해 드립니다. 제 자료집에 보시면은 아마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까지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서울대는 뭐 매년 3일간만 원서 접수하는 거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세대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원서 접수 기간이 4일이었고요. 올해는 3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아까 소개한 그룹 중에 2그룹에 해당되는 서성한 라인의 새 학교는 작년에는 4일간 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는 5일간 원서 접수를 합니다. 제가 자료집에 23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여기 있는 6개 대학을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집 단위별로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만 이 자료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연대고대는 하루가 줄어든 일정이고요. 서성한 라인은 하루가 늘어난 일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로 경쟁률을 비교하는 건 지원자 수를 비교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시라고 제가 요거 소개드렸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사실은 저희 자료집에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중에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자, 마감일이 이제 9월 우리 뭐 올해 같은 경우로 따지면 25일이잖아요. 그러면 9월 24일, 즉 마감일 전날 오후 3시부터
마감일 날 오전 10시. 그럼 이제 요 시간대가 원서 접수 시작하고 두 번째 날 밤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지원자 수가 가장 많다는 건 대부분의 수험생들 중에 한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둘째 날 밤에 원서를 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좀 첫째 날 좀 미리미리 쓰는 학생도 없는 건 아니지만 첫째 날 밤보다는 저는 조금 그 좀 애매하다. 내가 정말 여유 있는 내신 성적이나 이런 그 극상위권이 아니라면 조금 눈치를 보신다면 두 번째 날 저녁에 밤에 원서를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진학사나 UAE에서 이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뭐 결제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공짜로 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전형료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결제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결제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잘 숙지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낮에 만약에 학교에서 쓴다면 그런 결제는 어떻게 할 건가도 잘 보시고요. 자연계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020 작년 것과 2019 재작년 거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파란색과 녹색에 해당하는 인원이 마감일 날 그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2019에 비해서 2020이 이 파란색과 녹색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걸 보면 학생들은 마감일 날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자료집에 없지만 제가 정시와 수시의 좀 상황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정시의 경우는 자, 보라색이 의미하는 보라색이나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감일 10시 이전에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이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세분화한 거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좀 간략하게 구분을 했어요. 마감일 10시 이전에 원서 접수한 학생과 마감일 10시 이후에 원서 접수한 학생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마감일 날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만큼 정시 모집은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하지만 수시 모집은 좀 덜하죠. 대신에 한양대 같이 이렇게 전형이 다양한 경우는 실제로 수시 모집에서도 눈치를 좀 보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나 종합 전형에 비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또 눈치를 봅니다. 이것도 과를 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교과 전형은 항상 눈치 작전이 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눈치 작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원서 접수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미등록 충원인데요.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여요. 뭐 추합, 추가 합격, 또 미등록 충원, 충원 합격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거의 같은 건데 수시 모집은 6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하나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합격하는 학생은 정말 6개를 다 합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최소한 2개, 3개를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죠. 다만 의외로 하나도 합격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발 제가 고3 재학생들한테 특히 부탁드리는 건 야, 6개를 썼으면 하나쯤은 당연히 붙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너무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6개를 다 붙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을 합격한 학생들은 자,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등록 예치금이라는 걸 내는 거예요. 뭐 연대나 고대 정도의 학교는 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미리 내서 내가 이 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의 경우는 등록 예치금을 내지 않고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내가 그 문서 등록이라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는 거를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클릭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경우를 보시면 자, 올해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변경된 게 좀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대는 서울대는 매년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자 발표는 딱 한 차례만 했어요. 작년까지 몇 년간 계속 2013학년도를 제외한 2014학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요. 그 이후에 한 차례만 발표하던 추가 발표를 올해는 두 차례로 늘렸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2차까지만 발표하던 그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이게 이제 전형 그 뭐죠? 서울대는 전화 발표가 없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일부 전형은 전화로 합격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개별 통보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요 전형들은 대부분 개별 통보 없이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작년까지는 2차까지만 발표했지만 올해는 3차까지 발표하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세대는 아무래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엔 5차까지, 올해는 4차까지만 발표를 합니다. 이유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수시의 등록은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대학은 아직까지는 그 예치금이라는 걸 냅니다. 돈을 내죠. 뭐 적은 학교 뭐 제가 보니까 충북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를 예치금으로 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치금을 내기 위해선 은행이 영업을 한다는 전제로 일정을 짜게 돼요. 물론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온라인으로 등록 예치금을 낼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은 사람의 여건상 온라인으로 그 예치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을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는 등록 예치금을 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일부 대학이 그 원칙을 좀 깬 대학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그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정들을 참고해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한 명지대, 상명대, 단국대, 경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문서 등록을 하는 학교입니다. 은행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등록 의사를 확인하면 되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6개 거점 국립대학들도 문서 등록을 하는데 이 중에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는 작년까지는 예치금을 내다가 올해 문서 등록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올해 이 추합 기간 중에 1월 1일이 좀 끼게 됐어요. 이게 원래 일정엔 없던 그 일정인데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끼는데 올해는 그 연기가 지금 됐잖아요. 2주 정도 연기가 되면서 사실은 1월 1일이 낀 일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고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5차까지 발표하던 일정이 올해 4차로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추합 발표해서 일정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 거점 국립대는 작년에 예치금 제도를 올해는 그 문서 등록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예치금을 내고 의사를 표현해야 될까? 그죠? 우리나라 이제 뭐 워낙 IT 강국인데 충분히 그냥 돈을 안 내고 여러분들 예치금을 내고 나면요. 나중에 2월 달에 정시 합격자들이 등록을 할 때 수시 합격자들은 나머지 차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하고 일정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충원율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워낙 중복 합격이 많아서 대학별로 충원율이 매우 높고 충원율이 많이 돌다 보면 뭐 2배수, 3배수가 돌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 건 여전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여러분들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교과 전형에서 눈치를 좀 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집에 광운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이 세 학교는 충원율이 200%로 제한된다는 조건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는 세종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우는 2019학년도에는 충원율 제한이 없었는데 2020학년도에 충원율 제한이 되면서 어쩌면 그 평균 등급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충원율 제한이 되는 학교들은 좀 조심스럽게 그 의외성, 뭐 제가 볼 땐 의외성이 거의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대학은 또 조심스럽게 지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요. 입시 결과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올해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어디가 사이트에서 학종의 경우 50% 컷과 70% 컷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그 자료를 만들면서 각 대학별로 평균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뭐 앞에 일부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료들을 아이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사실은 자료집을 만드는 시기에 연세대가 이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좀 늦게 공개를 해서 제가 자료집에는 지금 수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PPT로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나 서울대나 고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종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들이 실제로 발표한 입시 결과도 지금 보시는 이제 경희대나 경기대 이런 학교들을 보시면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 보면 2등급대, 2등급 부근에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검은색이 합격자고 빨간색 X가 불합격자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X가 경기대 같은 경우는 거의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대에 걸쳐 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대부터 2등급 중반대에 많이 몰려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4등급대에도 또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 즉 외고, 국제고, 과고 이런 학생들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료를 보실 때는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소개했던 각 대학들의 고교 유형별 신입생들의 비율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교가 특목고 자사고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표로 있는 걸 제가 그래프로 조금 표현한 건데요. 녹색에 해당하는 게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경희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348명이나 작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등급대의 학생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항상 우리가 이제 궁금했는데 서울시립대가 올해 그 초에 교사 대상의 그 대학 입시 결과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 자료를 아예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이거를 공개할 때는 아예 자 특목고 학생들은 몇 등급, 일반고 학생들은 몇 등급, 자사고 학생들은 몇 등급 정도에 합격을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경희대 자료와 지금 보여드리는 서울시립대 자료를 잘 감안하시면 내가 일반고니까 몇 등급 정도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종은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된다고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이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 이제 정리들을 꼭 하셔야 되겠죠.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표는 제가 이제 자료집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일반고 학생들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워낙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종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니까 이 결과를 기본으로 조금 한 0.3등급에서 0.5등급 정도 높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나름 충분한 학업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마지막 주제, 체크포인트 다섯 번째는 심리전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항상 그 대학들의 생각들이 참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울지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수능 바로 전날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네요. 이 전형이 작년에 처음 신설된 전형인데 저는 사실 올해는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여전히 수능 전날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일정은 수능 일주일 전에 뭔가 합격자 발표를 하는 일정이에요. 본인이 만약에 좀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학교들을 좀 피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입시 설명회에서 되게 강조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는 이런 일정이었어요. 작년에 수능 보기 이틀 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하고 동국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조심할 거는 이 세 개 학교는요.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나면 2단계 면접을 보기 위해서 2단계 전형료를 다시 냅니다. 작년에 숙명여대가 얼마나 웃긴 일정이었냐면 수능 이틀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발표 안 보고 일단 수능 끝나고 내가 보면 되지 이러지만 숙명여대는 2단계 전형료를 수능 전날까지 내게 돼 있었어요. 하루 만에. 그럼 죽으나 사나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숙명여대가 일정을 바꾼 게 뭐를 바꿨냐면 수능 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숙명여대 나름대로 이제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 보시는 수능 일주일 전 일정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보시고요.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아직까지 좀 일정이 있죠. 여러분들 잘 준비들 하시고요. 제가 항상 모든 설명회의 마지막 멘트로 남기는 말은 실력을 이기는 전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고 앞으로 남은 기간 90일 동안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조건을 잘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신 이 영상 9월 2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게 의왕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자 오늘 의왕시에서 준비한 설명회는 자 1부 2부로 저까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